자, 우리 동생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 27번부터 풀7번부터 또 해결하도록 할 것인데, 자, 선생님이 이 27번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요. 이걸 좀더 먼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들어갈게. 자, 왜냐하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이를 보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엉뚱한 풀이를 막 하려다가 망해버린 케이스들이 많아. 자, 그래서 그냥 풀이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엉뚱한 풀이에 빠지지 않고, 그 올바른 쉬운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었느냐. 즉, 풀이 방법이 아니라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냐면,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교과서적인 개념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그 쉬운 풀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시기쯤 되면은 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아무리 쉬운 개념이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그냥 까먹고 빠뜨리고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통계 같은 경우 학생들의 개념을 뭔가 좀 확실하게 잡지 못한 채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냥 내용을 좀 터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변두리에 있는 내용도 뭔가 새로운 신유형으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의 단권화에서 이 부분 필요한 내용 발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진행을 할 거야. 근데 딱요 관련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요 문제랑과 요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능에서 출제가 될수 있을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통째로 볼륨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현장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그래서 X1, P1, X2, P2. 그래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XIPI, XNPN. 뭐 이래서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한단 말이죠. 이걸 다 더하고. 근데 자, 학생들이 자, 이게 그냥 평균이라는 건 아는데 무엇의 평균인지를 몰라. 평균이란 건 대체 무엇의 평균인데, 평균의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통계에서의 평균은, 또는 통계에서 분산은, 뭐든지 간에,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런 거는, 변수의 평균, 변수의 분산, 변수의 표준, 편차야. 알았어? 어떤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알았어? 자,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변수라고, 변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수 x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떤 변수의 평균이라는 것은 특히나 여기서 변수의 평균이란 것은 이거는 변수의 각 변수 값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곱하고 몽땅 다 더하는 거야. 알았죠? 자, 이건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단지 2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요? 그동안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잘안 나왔었는데 한번 작정하고 어려운 거 내면 애들 진짜 와장창 틀리거든? 자, 그래서 변수의 평균은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몽땅 다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자.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그래서 분산은 무엇이냐? 당연히 뭐 분산 계산할 줄 알겠죠.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27번 같은 뭔가 새로운 형태가 나왔을 때, 27번이 뭐 새롭긴 했지만 아주 어렵게 나온 건 아니야. 단지 새로웠을 뿐이고, 새로운 걸 알아보지 못했으면 못 풀었고, 알아봤으면 쉽게 풀었고, 그런 차이인데. 근데 이것도 아예 어렵게 작정하고 나온다면은, 자, 여러분들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해결을 할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자, 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오른쪽에 뭔가 뭐 일반 성적, 이반 성적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놨는데 자, 뭐 간단한 예시인데 좀 같이 봅시다. 일반 학생이 지금 다섯 명 있어. 한반 다섯 명 있다 해봅시다. 68점, 69점, 70점, 71점, 72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고 이반 학생이 있는데 자, 이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몇 점? 60점. 60점, 65점, 70점, 75점, 자, 80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냥 전체가 다섯 명이야. 자, 그러면 일단 그냥 딱 봐도 알겠지만 둘의 평균은 똑같아. 그죠? 평균은 그냥 둘이 똑같아. 둘 다 그냥 70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일반에서 수업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2반에서 수업하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일반이죠. 왜냐면 2반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가 너무 커. 20점이나 차이 나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4점밖에 차이가 안 나. 아, 그러면 아 1번은 좀 수업하기 좀 편하고 2번은 수업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딱 5명이니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 이게 만약에 막 진짜 자료가 한 100개쯤 된다. 100개만 아니라 한 뭐 20, 30개만 돼도 바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그죠?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에서 좀 벗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분산화가 표준 편차인데 자, 그러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편차를 구하고 여기서 편차라는 건 뭐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야. 자, 일반 애들의 성적이 이게 변수야. 여러 가지 값들이 가능하잖아. 편차는 뭐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점, 0점, 1점, 2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의 변수를 y라 하겠습니다. 2번 애들의 성적. 그래서 여기서의 편차는 자,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것인데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5점, 0점, 5점, 자, 플러스 10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분산은 무엇이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편차 제곱을 구해보시면 자, 4점, 1점, 0점, 1점, 4점 여기서는 편차 제곱을 해보면 아이고 자, 100점, 25점, 0점, 25점, 100점 뭐 이렇게 돼. 이거의 평균을 구한다고.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할 때 뭐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자, 10이고 나누기 5를 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다 더해서 이제 5로 나누면 되는데 다 더하면 250이고 5 나누면 50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분산이에요. 그죠? 자,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그럼 여기 숫자는 2고 여기 숫자가 50이야. 그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거는 애초에 자료가 덜 흩어졌고 자료가 많이 흩어졌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왜 구하는 걸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니? 왜 귀찮게 루트를 씌워서 지저분하게 분산하면 끝내지 왜 루트를 씌우나? 왜냐면 봐봐, 일반 애들이 분산이 2고 2반 애들 분산이 50이야. 그럼 물론 아 1반이 자료가 덜 흩어져 있고 2반이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짐작하기가 힘들어. 그죠? 근데 봐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면 대략 1.4 얼마야. 루트 50이면 7점 얼마입니다. 왜냐면 루트 49가 7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7점 얼마라고. 봐봐. 그럼 애들 자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마이너스 2, 1, 0, 1, 2 하고 1.4하고 숫자 사이즈가 대략 비슷하지 않니? 여기는 마이너스 15, 0, 5, 10 이거 하고 7하고는 숫자 사이즈가 대략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굴었으니 미쳤구나. 숫자 사이즈가 대략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 애들이 점수 차이가 서로 한 7점씩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 그럼 5점씩 차이 나는데 아니지. 얘하고 60점하고 70점은 10점 차이 나잖아. 최대 20점도 차이가 나요.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아무 애나 뽑았을 때 대략 두 놈 뽑았을 때 대략 7점씩 점수 차가 나겠구나. 그럼 대략 1.4점씩 차이 나겠구나. 그래서 편차들의 표준에서 표준 편차를 하는 거야. 편차들의 표준에서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거고. 왜 루트 씌웠냐?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했으니까
다시 루트 씌우면 이 제곱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과 비슷한 숫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표준편차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요소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분산을 구할 때 뭐 너무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확률값이 이 전부 다 5분의 1이겠죠? 전부 다 확률값은 5분의 1이야? 그래서 분산을 그냥 4 곱하기 5분의 1 전체 합하고 개수로 나눠도 되지만 자 각각의 값에다가 확률값을 곱하는 것으로 해도 돼. 그치? 자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제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쉬운 거 열심히 설명하는 할 거야. 자, 그 왼쪽 위에 분산 이렇게 있고요. 분산 vx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기호로 또 뭐라고도 쓰느냐 이렇게도 써. 수능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알아봐야 돼? 교과서에 이거 다 있어. 오케이? 이게 뭐라고? 분산이라고. 왜 분산이야? 자, 이게 뭔데? x 빼기 m의 제곱. x 빼기 m이 뭐라고? 편차라고. x 빼기 m의 제곱, 편차 제곱이지? 이해하면 뭐야? 평균 구한다는, 얘네들의 평균 구한다는 거죠. 평균은 무엇의 평균? 어떤 변수의 평균이야. 알았어? 평균의 대상 항상 변수야. 그래서 x 빼기 m의 제곱이란 새로운 어떤 변수. 원래 확률 변수는 x였는데 확률 변수를 조작한 것도 어떤 확률 변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것들의 평균이라고? 그래서 수능에서 vx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줘도 아 평균이구나 네가 알아봐야 된다고. 알았어? 27번 문제 봤어.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있듯이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알았어? 그냥 이거 분산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교과서에 다 써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또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겠죠?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봐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봐. 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냐면 마치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자, 이거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문자 X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해보자. 대문자 X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해봐. 그랬을 때 평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분산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지? 편차 제곱 평균이야? 평균이 뭐라고? 변수에다 확률 곱하고 다 더하는 거라고. 여기서 변수는 뭐야? 대문자 x 빼기 소문자 m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이게 분산이야.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수능날 분산을 그냥 vx라고 그냥 쉽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효과성이 있어요. 낼 수 있어. 응? 이거 보면 아 이거 분산이구나 그냥 알아봐야 된다고. 응? 오케이? 아 그럼 선생님 이게 왜 평균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아 자 거기에 요 표가 있고 요 표가 연달아 뭐 세 개가 있을 거야. 뭐 아래쪽에 빈칸이 있는 채로 있겠죠. 그죠? 참고로 봐봐. 원래 여기 위에 x의 분포가 나와 있어. 즉 각 값마다 확률값들이 쫙 나와 있는 이런 통계 자료를 우리가 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분포가 나와 있어. 자, 그리고 x 빼기 m의 분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m의 분포는 x1 빼기 m, x2 빼기 m, xi 빼기 m, xn 빼기 m.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자,
이 변수를 변수에다가 n 빼면은 이 세부적인 각각의 값에도 다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자 되는 거고요. 이게 편차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 확률값은 어떻게 쓸까? 확률값은 이때 어떻게 될까? 자, x1일 때 확률값이 p1이야. 그렇다면 x1 빼기 m의 확률값은 뭘까? 그대로 p1이야. 이건 바꾸지 않아. 이게 약속이야. 알았어요? x2 빼기 ma 확률값도 p2야. 이건 안 바꿔. 알았어? 변수는 바꾸지만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은 바꾸지 않아. 왜요? 약속이야. 왜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 그런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설명하자면 개념 진짜 개념 수업에서는 설명하는데 뭐 우리 지금 다 바쁜 사람이니까 그건 넘어가자. 그죠? 결론만 알자. 오케이. 참고로 여기서 확률 요 칸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서의 변수는 x가 아니라 x 빼기 m이야. x 빼기 m이 바로 xi 빼기 m의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값은 바꾸지 않아. 오케이? 자, 그리고 분산이 뭐라고?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편차가 뭐야? 자, 변수에다가 평균 빼는 게 편차야.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편차 제곱의 또 분포가 있는 거야. 얘도 새로운 확률 변수인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그거는 x1 빼기 m의 제곱, x2 빼기 m의 제곱, 그런 식으로 xi 빼기 m의 제곱, 마지막에 xn 빼기 m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때 확률값은 어떻게 한다고? 바꾸지 않아. 확률값은 바꾸지 않아. 알았어요? 변수를 아무리 조작해도 확률값은 바꾸지 않아. 그게 27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 해보자. 그게 분산의 정의인데 자 그게 분산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대문자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평균이 뭐라고? 변수의 평균이고 변수의 평균은 변수에다가 대응되는 확률값 곱하고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변수값이 뭐 이런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xi에다가 m 빼고 제곱한 거 이게 변수의 값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값은 변화하지 않아. 알았어? 그래서 pi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고.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이런 식이면 그냥 분산인 거야. 알아봐야 돼. 분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 왜? 문제에 잘 안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문제만 풀다 보면 뭐가 문제냐?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것밖에 몰라. 개념은 지금 너무 오래된 거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면 애들이 다 틀려요. 자, 그리고 참고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산 공식 있잖아.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이걸 유도할 때 중간 과정이 바로 얘야. 알았어요? 얘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얘에서 뿅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가 이거고 이걸 열심히 잘 계산해보면 얘가 나오는 거야. 열심히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 앞부분에 그 여러분들 요 뒤에 그 해설지에 덧붙인 게 이게 맨 뒤에는 그냥 빈칸인 페이지고 거기 앞쪽에 좀 넘기면은 그게 필기가 채워져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부분 선생님 여기 좀 갖다 놓은 거는 수학의 단권화에서 지금 요 그 9월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개념을 좀 심도 있게 알아뒀으면 좀 좋겠다 싶은 부분을 좀 넣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 채워져 있는 부분을 정독을 하시고 이제 그냥 읽고 끝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써먹지를 못해. 네가 써먹을 수 있으려면 네 손으로 써봐야 돼.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쓸 수가 있어. 그냥 읽으면은 그 감흥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이거를 네 손으로 직접 써보면은 아 이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지면서 문제 풀 때 다 그대로 적용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 27번 보시면은 자 27번 자두 이상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분포를 각각 표로 나타내면 x가 자 1, 2, 3, 4가 있고 그 확률 값이 대문자 x가 소문자 x일 것 같을 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y일 때 11, 그리고 21, 31, 41. 그리고 왜또 a, b, c, d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너는 머리를 이렇게 썼었어야 해. 그냥 많은 그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주위에 뭐 친구 잘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 설명할 때 아야 그냥 y는 그 10x 더하기 1 하면 돼. 그렇게 풀면 돼. 그럼 아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젠장. 난 이걸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 끝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대체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알았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풀면 풀린다. 그런 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왜?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 그냥 이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수능은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뭔가 또 나온 대로 바뀌어서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문제풀이 방법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때 이런 태도로 갖춥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야. 그럼 머리가 나쁜 거예요. 항상 이 문제와 관련 개념이 뭐지?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자, 위에 같이 생각하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아래쪽 같이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 좋다는 거 별거 아니야. 아, 물론 뭐 개념이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 개념 몰랐으면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해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내가 방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보면, 확률이 똑같아. 이건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어. 확률이 똑같아. 그럼 뭐야? 아, 우리 관련 있는 개념은 변수를 조작해도 확률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야 하는 생각은, 확률 값이 같으므로, x와 y는 변수 조작하면 된다. 그죠? 변수 조작으로 이제 만들어진 녀석이다. 그걸 알수 있다고. 오케이? 아, 그래서 y는 10x 더하기 1이구나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 계산 나부랭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머리 쓰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문제 풀때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겠지? 너희들이 뭐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그걸 떠올리면서 해야지. 그냥 네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수업 들을 때는 와, 끝내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진짜 잘 푸는구나. 했다가 그냥 네 혼자 막또 공부할 때는 또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다 완전히 포맷해 버리고 그러면 실력이 잘안 늘어. 의식적으로 그냥 아 이걸 손바닥에 써놓아 써놔. 손바닥 써놓고 한번 읽고 문제 풀고 한번 읽고 문제 풀고 해봐. 실력 무지하게 잘 늘걸? 진짜로? 이래야. 아, 배운 개념 팍팍 적용이 되죠.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를 안 좋은 미문제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념이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선생님 알려준 도구 정리가 그게 적용이 됩니까? 자, 머리 좋다는 거 별거 아니야? 요런 사고에서 요런 사고로 바꾸게 하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가 좋아지도록 공부해라 해야 돼요. 머리가 좋고 나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럼 무조건 잘해. 난 수학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잘해요. 물론 뭐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지만
뭐 딱히 내가 막 무슨 엔젤을 풀면서 실력을 쌓고 그러진 않아요. 풀어봤자 어차피 다 맞아, 알았니? 그렇게 안 해. 재수 없죠, 그죠? 재수 없어, 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지능을 개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심플했던 거지. 그래. 그래서 y가 10x 더하기 1이구나. 자,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서. 그럼 이제 이 문제 내용은 필요하지도 않았던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이게 10x 더하기 1. 그리고 이것도 10x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10x의 평균 더하기 1. 그리고 10제곱 x의 분산.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물론 공식인데, 이 공식 유도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그 유도 과정도 그냥 그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걸 직접 써보면서 그 유도 과정을 익히도록 합니다. 알았죠? 이게 왜 이렇게 변형되는 건지, 아, 원래 공식이 그래. 그게 아니라 왜 하는지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내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부러 문제풀이 과정하고 교과서의 개념 설명 과정을 일부러 유사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려고 평가는 노력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 않지만 최대한 그런 건 많이 넣으려고 평가는 노력을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은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예 막 백지에다 유도할 정도의 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읽었을 때 와, 이렇게 유도하는 거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익숙한 느낌이 들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면 진짜 실력이 팍팍 느는 거야. 근데 그런 기본 베이스가 안된 채로 문제를 풀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걸 알고 27번 보는 거하고 모르고 27번 보는 거하고 체감하는 문제 난이도가 달라. 알았어요? 자, 뭐 그래서 뭐 이거는 뭡니까? 네, 2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무리수 2, 아, 그 2x 제곱하고 2x의 제곱 뭐 이거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얘가 5고 여기 2제곱 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잘 계산하면 자, 121 이거 막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나도 이제 그냥 요것만 딱 설명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진작에 끝냈을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선생님이 좀 스타일이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공들여서 길게 설명해. 왜냐? 이거 알려줘봤자 그뭐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바탕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 돼. 자. 자, 그러면 넘어가서 25번 보자. 자, 이제 3점짜리 문제가 쉬울 거라는 선입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25번 주제에, 즉 3점 문제 주제에 왜 이렇게 막 어렵게 내고 왜 문제 배치를 왜 이따위로 하고 난리야? 평가원에서 이번에 좀 실수했구만. 이건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철저히 의도된 거야.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자,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3점 문제가 쉽고 4점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뒷번호에서 어렵고 그것이 잘 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2년도부터야. 알았어요? 참고로 수능이라는 건 94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래서 전체 수능이 이제 27년 이렇게 좀 되는데요. 이 27년의 수능 동안 그 뭔가 앞번호는 쉽고 뒷번호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꼭 배점이 적으면 무조건 쉬워야 되고 배점이 그 높으면 무조건 어려워야 되고 하는 것은
대략 이 9년 정도야. 3분의 1 정도야. 수능에서 3분의 2의 시간 동안은 꼭 그랬던 것은 아니야. 이때는 역백점이라는 것도 있었어. 3점짜리 문제가 뭐 예지간 4점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이 2012년도부터 그 30번 문제가 고난도로 자리 잡기가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도 있었어. 30번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가 아니었어. 막 최고난도 문제가 25번이고 막 그랬어. 진짜로. 그런 시절이 꽤나 길었어. 그리고 이때가 준킬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고난도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 근데 이제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 이때를 좀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때가 킬러 문제 시대가 열린 거죠. 나머지 문제는 쉬운데 몇몇 문제가 21번, 30번 이게 진짜 피 터나오게 어려운 거. 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다시 준킬러로 좀 바뀌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단지 그냥 다시 준킬러가 됐기 때문에 꼭 3점 문제가, 뭐 그래도 4점 문제가 어렵고 3점 문제가 쉽게 배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형 같은 경우 특히나 3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작정하고 3점짜리 문제에서 한 5개 정도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나형에선 그렇게까지 내진 않았는데, 일단은 출제하는 기관이 똑같잖아. 그리고 가형의 경향하고 나형의 경향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가형학생은 가형만 풀게 되고 나형학생은 나형만 풀게 돼서 이런 거못 느끼는데,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가형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가형 6월에 나왔던 어떤 경향이 나형에 반영이 돼. 또는 뭐 나형 9월에 반영이 돼. 또는 나형 9월에 나왔던 것이 가형 수능에 뭐 반영이 돼. 이게 전염이 된다니까? 어차피 출제하는 인간들이 고놈이 고놈이라서. 자,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그 나형에서 작정하고 그 3점짜리가 어렵다 싶은 것은 한 25번 정도인데, 물론 다른 것도 약간씩은 이제 평소 그 뭡니까? 평소 3점에 비해서는 조금씩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작정하고 좀 3점 어렵게 되면 25번이 나형에선 유일해요. 근데 가형에서는, 아, 이거는 진짜 3점을 좀 어렵게 내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인다는 것이 5문제는 돼. 물론 그 대신에 좀 4점 문제가 좀 쉬워졌지. 자, 그래서 평권이 아예 그냥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이러지 맙시다. 아, 내가 3점 문제 따위로 못 풀다니 막 하면서 쇼크 먹으면서 계속 붙잡고 있고, 이게 안 풀릴 리가 없어. 내가 1초만 더 보면 풀리고 있을 거야. 아, 근데 이제 1초만 더 해가지고 그것이 막 7, 8분 되고, 그러지 맙시다. 알았어요? 그냥 1초만 더가 제일 위험해요. 마치 막 웹툰 같은 것도 한 편만 더 보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다 정주행하는 거잖아. 밤새고. 막 특히 막 시험 기간 때 많이 그러지. 우리 막 그때 보지도 않았던 웹툰을 막 개척하고. 그죠? 그때 놀아야 재밌어. 그지? 그래서 참고로 뭐 재수생들은 알겠지만 고3들은 아마 쇼크를 먹을 거야. 참고로 가장 인간이 즐겁게 놀 때가 언제냐? 수능 일주일 전이에요. 졸라 재밌어요. 네. 놀면 안 되니까. 그때 놀면 졸라 재밌어. 지금 막 공부할 땐막 책상에 막 무늬 관찰하는 것도 재밌잖아. 그죠? 막, 와, 나무로구나. 막 나이테가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죠? 공부 빼고 다 재밌잖아. 그죠? 수능 일주일 전에 애들이 미친 듯이 놀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뭐 성적 별로 오르겠어?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막그 12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대략 막 겨울부터 지금까지 막 열심히 했는데 막 성적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그럼 남은 한두 달, 두달반 공부해봤자 잘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남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해봤자 잘안 오르겠지, 그렇게 의욕이 없는 채로 그냥 그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한 인간이 있고 대충한 인간이 있을 때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 알았어? 지금부터 해봤자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을까? 아니, 실제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충하는 놈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놈하고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난다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이 어떤 좀 밑작업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점수로 이게
꽃이 피게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꽃 피는 공부가 막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막판에 하는 것이 진짜 큰 차이가 많이 나. 알았어? 그래서 아, 이제부터 해봤자 안될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라도 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있고 그 생각을 하는 인간은 많이 올라갑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25번. 자,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10이고, 삼각형 ABC가 있다. 자, AC 위의 점 뒤를 AB, AD가 갖도록 잡고, BD의 길이가 15이다. BC의 길이를 K라 하자. K 절값. 자, 여기서 너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 문제만 읽었어. 뭔 생각이 들어야 할까? 이것만 보고도 더 이상 1초도 추가로 생각해보지 않아도, 아, 이건 코사인 법칙 문제구나라고 알아야 돼. 심지어 요 아래쪽에 도형을 보지도 않아도 넌 알아야 돼. 왜 그럴까? 글만 읽어도 알아. 이건 거의 국어 수준으로, 국어 막 지문 읽고 뭔가 내용 추론해내는 것처럼 요 본문만 보고도 알아야 돼. 코사인 법칙이야. 왜 그럴까? 각에 대한 단서가 너무 없고 변 길이에 대한 단서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건 코사인 법칙이야. 자,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 쓰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아마 그게 많이 어려울 거야. 근데 도형 문제에서 반드시 코사인, 사인 법칙 문제는 무조건 나와. 왜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 없었던 것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 새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 알았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한 도형 문제는 나옵니다. 자. 자, 일단 사인 법칙 쓰는 상황. 이거는 문제의 단서하고 구해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일단 사인 법칙 쓰는 상황은 언제냐면 변이 두 개가 나왔고요, 각이 하나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각 하나를 구하래.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돼. 왜냐하면은 사인 법칙의 구조상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변 길이 C.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자, 봐봐. 자, 여기에서 네가 변 길이 두 개를 알고 있어. A변의 길이 알고 B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해보자. 그리고 A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해봐. 그럼 뭘 구할 수 있니? B각 구할 수 있잖아. 나머지 둘러싸인 거다 알면 요거 하나 더 구해질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두변 알고 한 각을 그 단서를 제시되는데 문제에서 한 각을 또 구하래.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돼. 맞죠?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자, 또 언제 사인 법칙 쓰냐면 변 하나가 나오고요, 각이 두 개가 단서로 제시가 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 변 길이 하나를 구하래. 그럴 때도 사인 법칙 쓰면 돼. 왜 그러냐면은, 자, 공식 형태 봐봐. 변 길이 A를 알고 있다 쳐봐. 각을 두 개를 알고 있어. 그래서 A각도 알고 B각도 알고 있어. 근데 참고로 삼각형에서 각두개 알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두개 알면 세 각을 아는 것과도 다름없어. 참고로. 그래서 A각, B각 알고 있어? 그럼 B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 사인 법칙 쓰면 돼. 또 언제 사인 법칙을 쓰냐면은 외접은 나왔을 때. 아예 별개로. 자, 이것이 외접원의 반지름 이 r이랑 지금 똑같거든. 외접원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원의 반지름 r. 그래서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는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죠? 이세 가지 상황에서 사인 법칙 써요. 크게 나누자면 이래.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자, 코사인 법칙 공식 구조를 보자.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냐면 두 변이 나오고 각 하나가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또 구해야 될 때. 뭐 그렇게 했죠. 여기서 각 하나 알고 있고 변 길이 뭐 bc가 나왔다 치자. 그럼 a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사인 법칙에서 맨 첫 번째 상황하고 지금 코사인 법칙에서 요 문제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된 단서가 똑같죠? 두 변 한각 단서가 제시돼 있어. 근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을 추가로 구해야 되냐, 변을 추가로 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알았죠? 뭘 구하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뭘 우리가 하느냐. 변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그랬을 때 각을 구해야 된다. 그럼 그때도 코사인 법칙 써. ABC 변 알아? 그렇다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요령으로 뭐 B값, C값도 다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써.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막 되게 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상황이 다섯 가지가 되니까 쉽게 정리할게. 쉽게 정리해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각이 많아. 알았어요? 사인 법칙만큼 각이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 없어. 각이 ABC만 그렇게 막 나오잖아. 각이 뭔가 많아? 그럼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문제를 네가 그냥 글을 읽었는데 각도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아.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래서 도형 보지도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글만 읽어도 알아. 그리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변이 많아. 변 길이가 많이 제시돼. 저 이 하나의 공식에 변 길이 ABC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뭔가 각도가 좀 풍성하게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럼 사인 법칙 쓰고, 뭔가 변 길이에 대한 단서가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요 25번 문제 AB 길이가 6이고 AC 길이가 10이고 그리고 뭐 AB하고 AD하고 또 변 길이가 또 똑같고 BD 길이가 15야 BC 길이를 구하래. 코사인 법칙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뭘 쓸게? 뭘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이야. 알았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머리를 쓸 때 변 길이 많다. 코사인 법칙. 문제를 일정하게 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야. 알았죠? 그럼 뭐 이제 알았으니까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좀 크게 그릴게.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6이고 이제 여기가 10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바로 여기였어. 자, 여기에 x를 구해야 돼. 그러면 너는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지도 아직 걱정하지 마. 알았어? 일단 너는 x제곱, 6제곱, 10제곱. 2, 6, 10,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무엇이어야 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각도를 설정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각도 세타를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x를 알아야 돼서 각도 세타를 알아야 됐고요.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루트 15라는 단서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상황이야? 세 변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을 때 각 하나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또 코사인 법칙. 이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요 공식 그 그냥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좀 잘 그 외우고 있으면 이거 그냥 이거 변형이죠. 이거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 적용해도 되고. 고놈이 고놈인데.
아, 그래서? 자, 요 녀석이. 자, 요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보고. 변기를 다 알고 있는 건요 삼각형인 것이니까. 자, 자, 그래서 이것이 6제곱 더하기 6제곱, 루트 15의 제곱, 2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답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죠? 겁나 쉽게 풀지? 그지? 근데, 봐봐. 대부분의, 문제집 풀이나 아니면 대부분 선생님이 선생님 예상하기로는 뭐 확인해 본건 아닙니다만, 바쁜 와중에 내가 그거 언제 다 확인하겠니?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해설을 많이들 쓰냐면, 일단은, 자, 여기를 각도 세타라고 하자가 제일 1번으로 나와. 각도 세타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왠지는 설명하지도 않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응?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을 보고 요게 요렇게 요렇다고 해. 그게 나온 다음에 또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래. 이렇게 나오거든? 자, 사실 계산 자체는 요 순서가 매끄러워. 왜냐면은 요거를 먼저 해도 어차피 답이 안 나와. 이거 하려다 보니까 요게 필요하네 하고 이제 또 옆길로 세야 돼요. 옆길로 세서 이거 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계산 순서 자체는 이게 맞아요. 세타 설정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하고 같이 이거 코사인 법칙 또 한다. 오케이? 하지만 이거 생각의 순서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프리만 쳐다보다 보면은 그 일단은 답까지 그냥 빨리 답 나오는 것까지는 빠르게 이해가 돼. 하지만 정작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못 풀겠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설지를 봤을 때 대체 이렇게 풀 생각 어떻게 하지?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 같은 딱 그런 수험생일 때뭘 했느냐? 번호명이야. 요게 1번이야. 이거 하자. 아, 그래서? 요게 2번이야. 그래서 요게 3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 순서가 A, B, C였지만 생각의 순서는 2, 3, 1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좀 오늘 나랑 좀 공부를 하면서 뭘 터득했으면 뭘 배워갔으면 좋겠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김수석 잘 푼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머리를 쓰고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 시험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 공부할 때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내 실력이 느는지 그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얘를 좀 계산을 하면, 36, 100에다가, 2, 6, 10에다가 분모에 2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36, 37, 72에다가 15를 뺐으니까, 57. 그죠? 6번. 5. 약분 또 되네. 19. 아무튼 계산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열심히 잘 계산을 하시면은 이것이 무엇이 나오냐? 네, 바로 41이 나와. 알았죠? 자, 그러면 주관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서 21번. 사실, 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21번이야. 자, 여기서
막 풀이를 보면 와, 뭐또 이딴 문제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자, 이것도 머리 쓰는 방법을 정리하면은, 아, 내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어야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자,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단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A3, 그리고 A6. 자, 이거 쉽고. 자, 이렇게 돼. 자, 문제풀이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건 두 번째 방법으로만 좀 할게요. 그게 좀더 간단해서, 그리고 그 풀이가 좀더 좋아서 두 번째 방법으로만 하고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좀잘 읽어보세요. 맞죠? 자, 이 상황에서 A1이 무엇인지를 좀 구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문제를 봤을 때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를 떠올려 봅시다. 자, 이건 점화식인데, 점화식 같은 경우에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이거야. 앞에 항 알면 뒤에 항 알고, 뒤에 알면 그 다다음 거 안다, 이거야. 그게 점화식의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뭐 an 플러스 1이, 뭐 2an 플러스 뭐 1이다. 아, 그럼 a1이 1이야. 아, 그 다음에 a2는 1 집어넣어가지고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야. 아, 그래서 얘가 3이야. 아, 그래서 a3는 2 곱하기 a2, 그래서 3 더하기 1, 그래서 7이야.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얘를 잘 변형해서 일반항 구하는 것은 점화식의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점화식 하면은 막 이거 어떻게 변형해서 막 일반항 짤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문제집이 있어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촌란히 그런 것만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변형하면은 짠 일반항 나오지롱. 자, 지금까지 수능에서 그런 문제는 단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 단한 개도. 쇼킹하죠? 하나도 안 나왔어. 수능에서 점화식 뭐 나오냐? 이렇게 앞에 거에서 그 다음 거이고, 그래서 그 다다음 거이고, 이런 열거하는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열거하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나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럼 그 사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단수에서 A3하고 A6가 나와 있으면은, 아, 우리는 이게 궁금해야 돼. 그 사이에는 A4하고 A5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죠. 그 수열에 그걸 알아야지. 그죠? 아예 대놓고 여기 딱 비어있지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길 채워줘야지. 그지?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열거한다고? 그래서, 자, A3, A4, A5, A6. 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A3가 지금 2라고 나와 있고, 2 맞나? 아, 4, 2 맞죠? A6가 19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열거를 할 건데, 저 규칙에 따라서 AN이 크냐, AN 플러스 1이 크냐에 따라서 위에 거 쓸지 아래 거 쓸지가 정해지는 거야. 그럼 위에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래 식을 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다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 머리가 좋은 거라고. 이때 젠장 두 가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나안 해. 이게 아니야. 알았어? 짜장면하고 짬뽕 있어. 그럼 나안 먹어. 굶어? 아니야. 굶지 마. 다 먹어. 알았어? 그게 수학이야. 다 헤쳐먹는 거야, 수학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작을 때 하고, 요게 클때 하고, 둘다 해보세요. 간단해요. 아, 그런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쪽이 더 작다고 하면, 그럼 위에 거 쓰는 거죠? 그러면 봐봐,
A5는 2A3 더하기 A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A5가 2A3 여기 A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4가 크니 A5가 크니? A5가 커. 왜? A4에다가 2A3를 더했으니까. 그지? 얘가 A4 더하기 4인 거잖아. A4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4를 더했는데. 자, 그렇다면 A6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다시 그 위에 거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아, 그래서? 자, 이거는 2A4 더하기 A5 하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3을 넣었다 생각하면 돼. 그죠? 아, 자, 지금 여섯 번째구나. 자, 4를 넣었다 생각하네. 그래서 2A4 더하기 A5. 이거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A5가 이 녀석에서 A4 더하기 4야. 그죠? 요거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3A4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근데 얘가 뭐래요? 얘가 19래요. 그죠? 얘가 19래요. 아, 그래서 A4가 바로 5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야. 자, 됐고. 그럼 A4가 5야. 그럼 5라고 했을 때, 뭐, 요것도 잘 맞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완벽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1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지? 자, 뭐 그러면요, 또 역시나 열거를 하면 되는데, 자, 봐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3, A4를 알기 때문에 A2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 A2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에다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근데 A2, A3 가지고 A4를 만드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 뭐 어떻게 하면 돼? 다 하는 거야. 알았어요? 뭐 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4가 그러다 보면 이제 A2 하면 또 A1도 알게 된다 이런 거야. 자, 아무튼 A4가 2A2 이거 좀 아래쪽에 써야겠다. A4가 2A2 더하기 A3 이런 경우도 있고 A2 더하기 A3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A4가 5인 것이고 A3가 2인 거야. 얘가 2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A2는 뭐가 되냐면 자, 2하고 A2 더해서 5가 나왔어. 그러면 A2는 3이 나오고 이거는 2하고 2A2 더해가지고 5가 나왔어. 그럼 얘가 3이고 그래서 A2는 2분의 3이 이렇게 된다고. 그지? 자, 그런데 이 위에 것이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은 A2가 A3보다 더 작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죠? 이게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쓰는 거구나. 작거나 같나요? A3가 2죠?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A2가 3인데 이거 쓸 때 언제냐면 A2가 A3보다 더 클 때 그걸 쓰는 거야. 근데 A3가 얼마? 2야. 그럼 3이 응? 내가 지금 잘한 거 맞니? 계산 잘 했나요? 맞죠? 맞아. 잘했어요. 그냥 기분 탓이었나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전에 계산한 거랑 왠지 달랐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근데, 잘하고 있네요. 똑같네요. 자, 기분 탓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둘 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A3가 이제 A2가 2분의 3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자, A3가 있는데 A3가 A1 더하기 A2일 때도 있고 그 다음째 A1 더하기 A2 자, 이렇게 될 때도 있어. A3는 2고요. 무조건 2고 A2 같은 경우 3일 때도 있고 2분의 3일 때도 있어. 다 해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케이스로 하고 요거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갑시다.
첫 번째 케이스. 자, A2가 2분의 3이다 이거야. 그죠? 이 부분. 이게 2분의 3이다. 그렇다면 2분의 3에다가 A1 더했더니 2가 됐어. 아, 그렇다면 요때 A1은 2분의 1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얘가 2분의 1인데 이 A1이 2분의 1이니까 A1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위에 거는 언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냐? 위에 거는 얘가 A2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더 작거나 같나요? 맞아요. A2가 2분의 3이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A2가, 아, A1이 A2보다 더 클 때 쓰는 거야? 근데 A2가 2분의 3이야? 더 큰가요? 안 크네? 그죠? 어, 이거 틀렸네?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되고. 아, 그래서 A1이 4분의 1인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할 거야. 저 이제 A2가 3일 때. 자, 공간이 없어서 그냥 겹쳐서 쓸게요. 자, A2가 3입니다. 그럼 여기가 3이면, 어,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어, 여기서 A1은 1일 것이고, 아,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자, 여기서는 요 2A1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지? 자, 위에 것이 성립하려면 이것이 바로 A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 작아요. 됐어. 자, 그 다음째, 아래쪽에 성립하려면 이것이 A2보다는 커야 돼? 근데, 어, 크지가 않네?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되고. 오케이. 어, 그래서 2분의 1은 돼.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A1의 값이, 자, 아까 4분의 1이 있었고, 마이너스 2분의 1 가능한 것이었어. 즉, A1이 4분의 1일 때도 A3가 2고 A6이 19이고, A1이 2,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A3가 2 나올 수 있고 A6이 19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요. 자, 이제는 A3, A4, A5, A6. 자, 여기에서 아까는 A3가 A4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로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A3가 더 크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A5 같은 경우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죠? 참고로 A3가 바로 2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3 더하기 A4야. 아, 근데 A3가 2였어. A4 더하기 2야. 자, 그럼 A6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A5가 커, A4가 커? 어, 당연히 A5가 크죠. 왜냐면 A5는 A4 더하기 2니까 당연히 더 크지. 그럼 A6 같은 경우, 자, 뒤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면 위에 식을 쓴다. 그래서 2A4 더하기 5, A5. 근데 A4가, 아, A5가 요거니까 이거는 3A4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19라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에서 A4는 네, 3분의 17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A4가 3분의 17이면은 요게 성립하지 않아. 반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해. 그 생각 안 해. 아, 그래서 자, 저 두 경우만 가능한 것이라서 가능한 모든 A1 값의 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둘이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어. 자, 그래서 머리 쓰는 거 좀 언급을 하자면, 네. 일단 관련된 개념을 떠올린다? 그럼 점화식이고, 점화식에서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열거하는 거였어. 일반 코드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그 책에 나오는 건 내신 때만 하고, 이제 잊어버려. 자, 그 다음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 다 해본다. 다 해본다. 그럼 풀 수 있는 문제야. 됐죠?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에서 그 어떻게 풀이를 보면 당황했어. 시작 뭐 문제가 뭐 있다고야? 왜 fx가 그냥 식 하나가 아니라 막 이상한 거막 갖다 섞어 쓰고 막 이상해. 이건 반칙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야. 그리고 이거 푼 놈은 대체 이거 어떻게 눈치챈 거야?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그 풀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은 이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두 함수 f, g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것만 봐도 너는 머리를 써야 돼. FG가 식 하나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식 하나로 표현될 거면 그를 뭘로 제시해줬을까? 다항함수 FG 이렇게 제시했겠죠. 다항함수가 뭐냐면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그런 거 다항함수라 그래. 아, 30번 문제 같은 경우 30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차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는 우리가 다항함수래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오케이? 다항함수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냥 연속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식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구간별로 식을 쪼개서 쓴다. 그 생각은 할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요. 자, 다시 그 20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가단서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에서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3x고, 그럼 이제 다에서 fx 곱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1, 그리고 3x 빼기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다 눈치를 챘을 거야. 아, 그래. x 더하기 1하고 3x 빼기 1을 둘이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곱하고 더한다고 뭔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더 곱한 녀석들이 각각 요 인수가 그냥 그대로 더하면 이게 되는 거나 라는 눈치 챘을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어떻게 틀린 애들도 있냐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려보고 3x 빼기 1 그려보니까 이게 얘가 항상 위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이런 시도를 해본 애가 있어. 아, 그렇다면 물론 얘네 둘이를 더해서 지금 나 조건에 맞는 게 나오고 얘네 둘이를 곱해서 다 조건에 맞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개수를 잘 조절하면 뭐 여기가 뭐 개수가 2고 개수를 한 2분의 1로 해볼까? 아, 그럼 곱하는 건 되는데 더하는 게안 되네? 개수를 자꾸 막 바꿔보는 거야. 야, 이게 되거니? 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지문 곱해서 다 조건 만족하고 더해서 나 조건 만족하는 다항식이 이게 유일하니? 이것만 가능하니? 이것만 가능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 니네 생각해봐.
하다못해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거 있으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응?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유일하니 아니면 다른 것도 될 수 있니? 유일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 잘하고 산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해서 뭐가 나오고 더해서 뭐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계속 막 조작해가지고 뭐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얘만이 가능한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이 문제도 그냥 풀이를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 그죠? 사실 풀이가 뭐가 별거가 있겠니? 근데 그 풀이를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었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중에서 나다를 만족할 수 있는 건 만족하는 건 진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하고 3x 빼기 1뿐이다. 자, 이런 추론도 당연히 해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뭐 그래서 뭐 결론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래서 fx는 gx보다 늘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 중에서 큰 부분만 골라다 쓰는 녀석이다. 그죠? 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알았지? 자, 뭐 그래서 뭐 자세한 계산은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19번하고 오늘 좀 끝낼게요. 근데 자 20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되는 거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 이 문제 풀이를 설명하지만 실수 전치에서 연속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아 이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질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배우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배워가야 되는 거야. 이 부분 생각하는 거. 자, 그 다음 주에 자, 19번 문제 볼게요.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할 때 A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둘이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19번을 봤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자, 일단 문제 단서에서 AB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있어. 그럼 이것만 보고도 너는 바로 이 생각해야 돼.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전략을 써야 돼. 그 여사건의 그 가짓수를 구하는 방식을 써야 돼. 자,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전략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그냥 되는 것만 하려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는 것의 케이스가 좀 차라리 적겠어. 케이스 분류할 때 너무 많다. 차라리 안 되는 거에 케이스가 적겠어? 그러면 일단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안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이런 건 안 돼! 막 그렇게 나와 있으면 차라리 안 되는 거 구하는 게 쉬워. 오케이? 뭐 그런 식일 때.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안 되는 걸 구해보는 게 낫다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명시되어 있어. 그럼 공집합인 거 구해버리는 게 낫다고. 알았죠? 그래서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전략을 쓰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AB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A1에서
A2 있고 그리고 B1에서 B2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은 이쪽이 더 크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수직선상에 그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겹치지 말고, 그죠?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1 B2.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그지? 이렇게 되거나. 그럼 겹칠 수가 없잖아. 됐어요. 아,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게 성립하면 돼. 그리고 자, 참고로 요 1번 케이스가 성립할 확률하고 2번 케이스가 성립할 확률은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 뭐가 다르겠니? A1하고 B, A나 B나 뭐 고놈이 고놈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애야. 그래서 1과 2는 같은 거야. 오케이? 자, 1, 2. 확률 같다. 자, 그럼 일단 1번만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1번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좀? 자, 그걸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 A2가 B1보다 더 작도록 좀 해야 돼. 그러면 A2가 될수 있는 게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단 A1은 안 돼. 왜냐면, 1은 안 돼요. 왜냐면 1은 A2가 1이 되면 이제 A1이 될게 없으니까. 쭉 열고 한 부분은 이런 상태인데. 그럼 A2로서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될수 있고, 3될수 있고, 4까지 될수 있는 거지. 그지? B1은 이제 그 최대 5까지 될수 있고, 얘가 최대 6까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해보면 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자, 이렇게 경우의 수 확률의 고난도 문제는 반드시 이런 단순 열거가 있다고. 단순 열거 케이스를 있어야 돼.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걸 할 생각해야지. 그냥 계산탑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머리가 나쁜 거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부터 할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고. 자.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A2가 2일 때. 그럼 A1이 될수 있는 거 1에서 2 사이죠. 1 하나 될수 있지. 그지? 그래. 자, 그리고 A2가 3일 때. 그럼 1에서 2 사이. 1, 2될수 있는 거고. A2가 4일 때. 그럼 1에서 3 사이. 숫자가 될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그때 B1, B2는 어떻게 되냐? A2가 2일 때. 3, 4, 5값 중에서 그냥 두개 골랐다 쓰면 돼. 그죠? 자, A2가 3일 때. 그러면 이거는 4, 5가 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4일 때는, 아니, 미안해요. 잠깐만. 미안해. 다시. 3, 4, 5, 6이 되는 거지. 쏘리. 3, 4, 5, 6. B1, B2가 3, 4, 5, 6. 암튼, A2가 3일 때는 4에서 6까지 되는 거고, A2가 4일 때는 5에서 6까지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자, A1 골라는 경우에서는, 자, 첫 번째일 때, 이거 한 가지고. 자, 여기서 두개 골라? 세 개, 3, 4, 5, 6, 네개 중에서 두개 골라? 42. 그지? 자, 1, 2 중에서 하나 골라? 그러면 두 가지. 4, 5, 6, 세개 중에서 두개 골라. 그리고, 자, 1, 2, 3 중에서 하나 골라? 5, 6 중에서 두개 골라. 22.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풀린다 이거야. 또 계산량이 많잖아. 그리고 이것이 29번 문제랑 뭔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갖고 있어야 돼. 자, 역시나 자 뭔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럼 다 해보고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고난도 확률 경우의 수 문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